문제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의식을 갖고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 그러니까 이거의 첫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아티스트 피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어쨌든 어느 정도의 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제도화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늘 참 하는 얘기지만 참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고, 특히 제도적으로 어떤 산식을 특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논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때 제가 연구를 할 때, 뭐 지금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카팍도 보고 웨이지도 보고 뭐 온갖 사례들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종의 노동조합이나 협회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음악 저작권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방송 작가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쓴 글에 대한 피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방송 작가 협회에서 이제 건 바이 건을 계속 싸우면서 대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게 그 해당 방송국에서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협회 차원에서 바로 이제 뭔가 문제 제기가 들어가고 하는 이익단체나 이익대변 단체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약을 베이스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특히 미술 분야는 그것의 적용이 지금까지 잘 쉽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화를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얘기도 있고, 또 문화부에서도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해서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개념이나 특히 산식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는 사람의 하나로서, 오늘 지금 뭐 지금 양준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에 사실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작가의 입장에서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변하는 어떤 창구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창작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건 어쨌든 예술 창작 노동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 대가라면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급하는 것에 어쨌든 그걸 시작을 하려면 뭘 기준으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그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는 사실 뭐 이거를 일종의 뭐 용역 계약처럼 이해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고, 뭐 서비스 제공 대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리고 최저임금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한 축은 분명히 전시, 말씀하신 대로 전시권에 의한 전시저작권 개념으로 풀리고 있고, 그리고 한 쪽은 약간의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술노동에 대한 기본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이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된 논의를 통해 분명히 수정이 되고 업데이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 중에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이 부분이 가장 제 눈에는 가장 문제시돼 보인다라고 하는 기준안의 지점들만 몇 가지를 이제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 요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산식에서의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 금액이 나오는 것이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적절하느냐, 이 얘기는 사실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저는 한쪽으로는 사실 홍수영 교수님이 어쨌든 그런 산식을 만들려면 뭔가 기존에 있는 어떤 평균값이든 무슨 수치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미술계에서는 사실 이것밖에 쓰실 수는 없었겠다라고 하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미술 시장의 그 매출액 평균을 활용을 해서 5만 원이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술 시장 실태 조사에서 나온 그 매출액 평균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제도화를 이야기할 때, 이게 일단은 국공립 그리고 공공의 자금으로 되는 전시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의무거나 권장되는 조건으로 예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미술 시장 매출액에서 팔리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전시 작품에 해당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공공미술관에서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성격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전시의 작품력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게 풀리고 있는 두 개에서 그 매출액을 근거로 하는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뭐 아까도 둘 한계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음악 저작권이나 방송 사용료 같은 저작권을 계산하는 방식과 미술에서의 전시 저작권을 하는 방식 자체는 아무리 예를 들면 구작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시되기 때문에 반복 저작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이고. 한다면 사실 그 5만 원, 그다음에 전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사실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계 이런 저작권의 기준이 되는 어떤 산식이 있으려면 다른 어떤 통계나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이 이해가 된다는 것인데 미술 시장 실태 조사에는 어쨌든 최소한 뭐 평균액이 얼마고 최고액이 얼마 뭐 이런 식의 그 규모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파트에서는 사실 뭐 그런 매출액의 기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그럼 예술인 실태 조사에서 해지는 뭐 얼마 전에 기사가 된 거를 제가 봤는데. 예술 실태 조사에서 우리가 매번 뭐 예술인들의 월 임금 평균이 얼마고 뭐 영원을 벌어들이는 예술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이 전체 전업 예술인 중에 얼마이고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만 그것도 사실상은 이런 산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으로 갖고 올수 있는 값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산식의 기준 금액으로 무언가를 설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제도화를 논하고 있지만 그 접근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례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이 밑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접근 자체가 1일, 그러니까 일종의 창작 노동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작품을 하기 위한 혹은 그 작가의 예술 노동 창작 시간을 어떤 식으로 몇 시간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이 예술 노동에 대한 이야기나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번 거기에서 오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누가 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작가 입장에서도 그걸 산정할 수 없고 기획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산식의 이제 전제 조건들을 보면 어쨌든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 그걸 글쎄 현실적으로 그걸 정말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글쎄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되돌이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들이 거기에 보면 조정 개수처럼 들어가 있고 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기획자와 창작자의 협의하에 시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노동 시간의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기준 금액은 아까 뭐 하수령업 단가를 쓰시는 방식 같은 것들은 실제 하수령업 단가는 활용될 때 이제 앞에 그 단가 기준 그 기준 금액이 있고. 그러고 그냥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 그 학술 용역을 하게 되는 기준의 전체 기준 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몇 프로 정도를 투입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곱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수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은 그 퍼센테이지에 되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데 어쨌든 그것은 되게 오랫동안 설정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 기준이라서 어쨌든 그 기준 단가에 대한 부분은 되게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그 여기에서의 이슈는 뭐 그 앞에 기준 단가를 뭘로 하느냐 이슈보다는 실제 이 시간으로 산정하는 방식 자체의 무리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산식을 이렇게 계속 저도 예전 연구를 할 때 산식을 계속 개발해보다가 산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끝없는 함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산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그 산식이 갖고 오는 함정도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고 현재도 지금도 되게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하면서 그러면 계속 아, 다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는 지금 생각 그러니까 더 많은 논의가 나와야 하고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저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듣게 되면 참 좋은 자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본 기준안들 중에 사실 가장 꼼꼼하게 나뉘어 있었던 것은 제 기억에는 캐나다의 카박이었고 걔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 베이스로 정말로 이런 부류의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그게 맞을까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맞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그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웨이지에서 적용하는 것들 중에 걔네는 오히려 산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시 형태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냥 일종의 최저 금액, 기준 금액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걔네는 뭐를 고려하냐면 그 전시가 열리는 기관의 예산이나 그 기관의 상황에 따라 거기에 그러니까 상한에 해당하는 조정 개수를 넣게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창작 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작가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정도의 내용으로 참여하느냐와 함께 우리나라 그 전시를 여는 그 주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당연히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작가비에 대해서도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당연히 투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분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그 기관이 너무 힘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 산식에 따라 예를 들면 예산이 300억인 기관하고 똑같이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 그 부분이 다 고려될 수 있는 안으로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산식에 대한 일괄제도 적용이라고 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에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볼 때 조금 그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식이 제공되면 그 산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고정값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거기에 나온 결과값이 나오면 아무리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게 최소이고 그 기관의 상황,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산식이라는 것이 제공되는 순간 사실 그 탄력성은 되게 없어지는 인식적인 특징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저도 그 맹점을 계속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이나 최소기준이라고 적용을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정말 계속되는 어떤 부작용은 그 최소가 상한선으로 작용되는 경험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그 기관과 작가와의 요구들을 계속 하면서 그것이 최소 기준으로 안착되는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으나 저는 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맹점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옛날에 연구를 할 때는 웨이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기회를 많이 주면서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몇 년이 흐르는 걸 계속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탄력성 있는 제도 저 기준에 적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